지난주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카누는 다행히 포항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상습 침수 구역인 대송면 제네리에선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집을 버려둔 채 대피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친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태풍 카눈이 지나갈 때 포항 대송면에는 2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140여 명의 주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대피소로 대피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특히 인근 칠성천보다 지대가 낮은 제네리는 여름철 주민 대피가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태풍 소식이 들리면 집을 버리다시피 한 채 몸만 피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했잖아요. 그 막 미리 작년에 겁을 내가지고 지금 뭐시 저녁에 가라 그러는데 아침에 갑니다. 비만 온다 그러면 이 노래 나는 아래 저녁에 태풍 온다니까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이제 해제되니까 이게 참 늘어지는 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정신적으로다가 이게 병 들었다니까. 대피 생활의 연속.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점점 잦아지고 강해질 거라는 위기감 속에 주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이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이주 대책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도 경북도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시는 그 주민들이 전부 80대 그 이상 노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은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송을 해서 복귀회원으로 피신 내라, 학교로 피신 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답변 하나 없습니다. 태풍과 폭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도 대피를 반복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한숨 쉬며 되묻습니다. 이주 대책위에 따르면 이 마을 80%의 가구가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주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되기 전이라도 칠성천의 원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풍만 오면 가슴을 졸이며 대피해야 하는 저지대 마을의 아픔. 집단 이주를 통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